천일교도 천일법문 58회차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탐백과 축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들 법요집 412페이지 축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요. 훈화금 자지극 지정성 발원제자 부채 양몽 지불보살 가오 지묘력 이차 인연 공덕 제가 희제 지극 정성 재개하여 공양 올려 발원 함은 일체 모든 불보살님 가르침에 묘력으로 보하고 인연 공덕으로 일제 고난 영위 소임에 사이대강건 육근 정정안과 태평 수명장수 자손 창성부귀 영화만사 예원 만영동지대 이원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사대 육신 강건하며 육군들은 정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장성하고 복이 영화 누려지며 모든 일이 여의하여 원만하게 영통하여지이다. 지고축금 자지극 지성 헌공 발원 제자 각각 등 부채 각기 다시 한번 드리 허문 금일 지극 정성 공양으로 재개하고 발원 나이는 각각 불자 모두 각기 동서사방 출입제 처상봉 길경불봉제해 관제구설 삼제 반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사대강건 육군정복덕구족 신중소구여의원 만영통 지바으룬 동서사방 출입하는 모든 곳에 좋은 일이 형성되고 나쁜 재앙 관제구설 삼재 반란 사백사병 일시에 소멸되며 사대 육신 강건하고 홍락들이 구족되며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 구제 소원 성취 원만하게 이루리다.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불자발언함은 모든 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이 동요화장장엄의 동이뿌리 되도량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의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에 되도량에 들어가서 장봉화음 불보살 악몽제불대광명 화음 세계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근 깨달음 항상 하여 깨우치며 소멸 무량중재장 획득 무량대지에 한량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본성 무상 최정각 광도법계 제중생 최고 높은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을 제도하여 입어 재벌 막대 은세 세상행 보살도 모든 부처 베풀어 준 크신 은혜보다 파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이며
구경원승살바냐 마바냐 바라밀 구경멸반원 만성지바냐 지혜로 가여 한량없는 지혜로서 천덕에 이르리라. 아, 여기까지가 서가모니 불공기도 즉 삼보 통청으로 불법승 삼보님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는 식순의 불공기도 의식이지요. 행복이나 불행은 허공의 구름이나 거울에 비추어지는 물체 모습과 같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요. 스바 천기도 천일본문 제58회차 설교였습니다.